BJ 야매쌤, BJ 한유주입니다. BJ 어워즈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코너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와, 기대가 되는데요. 빨리 보여주세요. 2018 숫자로 보는 아프리카 TV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8년 올 한해 아프리카 TV 방송 개설 수는 무려 1,124만 6,642개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내년에는 또 어떤 놀라운 숫자를 보게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다음은 방송 시간을 말씀드릴 건데요. 2018년 올 한 해만 진행된 방송 시간의 합은 무려 11억 3,373만 885시간입니다. 이 수치는 하루로 계산하면 4,723만일, 무려 12만 년의 기간과 동일 하다고 하네요. 12만 년이요? 그건 곧 구석기 시대 때부터 2018년까지 방송을 해왔다는 건데요. 진짜 놀랍죠? 기나긴 방송 시간만큼이나 시청 유저들의 수는 32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구의 총 인구가 약 70억 명이라고 하니 그 절반인 셈인데요. 전 세계 절반의 인구가 아프리카 방송을 시청했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처럼 많은 유저분들이 계셨기에 올 한해 아프리카 TV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BJ들의 수는 서울 강동구의 모든 인구를 합친 것과 맞먹는 42만 2,921명이나 된다고요.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생방송을 진행했다면 VOD에서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2018년 한 해에만 업로드된 총 VOD 개수는 808만 200개! 와! 800만 개요? 또한 VOD 관련 조회수가 총 4억 뷰에 육박한다고 하니까요. 생방송뿐 아니라 VOD에도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가장 많은 시청자를 기록한 방송의 시청자 수는 몇 명일까요? 감스트님의 러시아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최고의 시청자 수를 기록했는데요. 독일과의 치열한 승부를 보였던 경기를 생중계해서 동시 접속 35만 4,692명 이라는 아프리카 TV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당시 누적 시청자 수는 454만 8,326명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월드컵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굉장히 높았죠. 러시아 월드컵 경기를 시청했던 유저들의 수는 8,080만 659명. 상암 월드컵 경기장 수용 인원인 6만 6천 명을 모두 수용한 상태로 그 수가 1,200개가 되어야 맞먹는 수치라고 합니다. 해마다 계속 발전을 거듭하는 것 같은데요. 방송을 보면서 재미가 빵빵 터질 때마다 꿀잼각을 눌러서 표현해주신 꿀잼의 개수는 2,168만 4,858개. 또한 양질의 방송을 선사한 BJ들에게 응원과 인정의 의미로 눌려진 업버튼의 총 개수는 2,708만 1,511개로 한 해 동안 많은 유저분들이 방송을 보시며 애정 표현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2017년부터 만들어진 전국 오픈 스튜디오의 총 개수는 11개이며 이를 이용한 유저들의 수는 16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아 참, 올해 유독 해외에서 방송하신 BJ분들이 많았는데 얼마나 다양한 나라까지 갔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우리에겐 생소한 나라 라투아니아, 세이셸부터 이웃나라인 일본, 중국, 그리고 동남아 등 올 한 해 총 128개국의 해외에서 BJ분들이 방송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둘러보니 2019년이 더욱더 기대되는데요. 다가오는 2019년에도 더 놀라워질 아프리카 TV 안에서 더 많은 유저분들과 더 멋진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BJ 야매쌤, BJ 한유지였습니다.